오늘은 달성 비슬산을 가기 위해서 출발하다가 남지 유채꽃 축제장을 잠깐 구경하고 이제 비슬산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남지 유채꽃 축제도 대박이에요. 너무 예뻐요. 규모도 엄청 큽니다. 날씨가 아직은 흐리네요. 여기 벚꽃도로가 너무 이쁩니다. 저기 호텔 아젤리아고 여기에 공터 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투어 관광버스 운행 매표소입니다. 휴양림 숙박객에게는 출입 금지래요. 비슬산 휴양림을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여기가 안개류 구간이에요. 안개류 구간이 굉장히 넓네. 길이 좁아서 우전을 통해서 연락하면서 올라갑니다. 저기 대견사가 보이네요. 하차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15분 걸려요. 대견사까지 420m다. 참꽃 군락지. 천왕봉 3km. 보행용 데크가 있습니다. 다음 주말 아닌가? 축제가? 부처바위가 있네요. 대견사는 그렇게 크지 않은 자리입니다. 대견보구. 3층 석탑이에요. 절벽에 배경이 하늘밖에 없어요. 대견사 뒤로 참꽃 군락지가 펼쳐져 있다는데 얼마나 피었을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도 안 피었어요. 좀 늦었어요. 늦었다고요? 네, 아니 벌써... 늦게 피고 늦게 아 피고, 꽃이 늦어 개화가 여기서 2.85 천왕봉. 이렇게 바위가 많냐? 일단 고도는 1000 이상 올라와 있지만 오르락내리락이 많을 것 같네요. 여기서 천왕봉 가려면 월광봉을 지나가야 되네. 올해는 참꽃 개화가 좀 늦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피워라. 며칠 안에 우리는 못 보고 가지만 저기가 정상 천왕봉입니다. 빈백처럼 생긴 참선바위. 얘는 기바위. 비슬산의 기를 품은 바위래. 별 희한하게 생긴 바위들이 많이 있어요. 저 원기둥 건물이 있는 데가 조화봉인가 보다. 왼쪽으로 능선 따라가겠습니다. 비슬산 2.54 데크길 아주 잘 해놨네요. 천왕봉을 보면서 계속 갑니다. 아래쪽 진달래들은 이미 다 피고 떨어질 텐데 여기는 해발 천이 넘으니까 아직도 안 피었어요. 곧 며칠 사이에 아우성치며 피어나면 굉장하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막 터져 나오고 있네요. 너무 편하게 왔더니 이것도 힘드네. 이게 다 참꽃이 피면은 난리 나겠어요. 그때 되면 사람이 더 많겠지. 진짜 등산로 같네요. 오름처럼 분화거를 쭉 둘러서 걷는 길 같아요. 데크 계단이 나왔습니다. 아, 월광봉 가는 길은 따로 있구나. 나로님은 배낭 벗어놓고 갔네요. 나는 안 갈래요.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아, 일로 올라가면 안 된다. 여기로 가야 되네. 진짜 헷갈리기 쉽게 돼 있다.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아,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소나무들이 옆으로 퍼져 있고 키는 안 크네요. 더 내려가요. 한 3km 정도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이 오르락 내리락이 좀 심한 편이에요. 해발 910까지 내려갔다 왔네요. 비슬산 1.1km. 바위가 동글동글하네. 천왕봉 1km 고고! 쉽지만은 않네요. 아무리 셔틀버스 타고 와도. 그래서 또 비슬산 오미자차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멋있네. 마디가 울끈불끈한 소나무들 사이에 계단. 왜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부러져 있지? 거인이 왔다 갔나? 이 위로 오니까 더 심하네. 불까지 탔네. 원인을 알았어요. 지나가는 분께 여쭤보니까 지난번 눈 많이 왔을 때 그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다 부러졌다고 하네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었는지. 잎사귀가 많을수록 더 심한 것 같아. 천왕봉 400m. 조망이 트인 데가 있어요. 돌탑들이 보이면 높은 데는 다 올라온 거라고 하던데. 다 와가나? 여기도 억세네. 정상 바로 밑에서 뷰 맛집에서 비슬산 베이커리입니다. 어제 창녕 시내에서 산 빵 과일로 점심을 먹습니다. 비슬산 정상 뷰입니다. 구름이 많습니다. 이제 왔던 길로 하산합니다. 대견사까지. 대견사에 도착했어요. 1시간 24분 걸렸다. 셔틀버스를 타고 내려갑니다. 1시 40분 차이요? 한 7분 정도 남았습니다. 비슬산 안녕. 편하게 다녀온 대견사부터의 산에 결코 쉽진 않았지만 아직 피지 않은 참꽃 군락지 며칠 후면은 만개하겠지? 상상으로 감상할게. 안녕.